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 옆에 동신 어린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전정의 시기인데 조금 일찍 제가 향나무 전지를 했습니다. 한 10그루 정도 되고요. 사철나무도 꽤 됩니다. 보기가 안 좋고 금년에 올라온 싹과 가지들이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전지가위로 정전을 했는데 하루에 3시간씩 3일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몇 해를 해보다 보니까 나름 방법도 알게 되고 또 다른 분들이 보실 때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나름 이 전정하는 데 상당히 그 기분이 좋고 해놓고 나면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황금 2동에는 공원이 4개가 있어요. 대경공원이 있고 황금어린이공원이 있고 동신어린이공원이 있고 수목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동신공원하고 황금어린이공원은 저희 집에 좌우로 이렇게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가끔 자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어린이집에서 또 유치원에서 나와서 운동하고도 가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신경 쓰고 또 깨끗하게 또 정리정돈이 잘 된 그런 공원으로 이렇게 가끔씩 나와서 살펴보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놀이공원이라든지 어린이 공원들이 있는데 가끔은 나가보시고 또 쓰레기 같은 것도 이렇게 주워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해보시고 이렇게 함께 갖고 간다면 좋은 삶의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향나무 사철나무 전정을 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3일이 걸렸지만 이제 끝에 다 완성된 공원의 나무 전정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 25분 정도의 영상으로 배속을 그 2배, 3배로 줄여서 올렸습니다. 오늘만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약 2시간이 넘는 시간이었지만 편집해서 25분 정도의 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항상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 환경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 사시든 나의 삶의 어떤 편안함과 또 생활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늘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같이 이용하고 또 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저는 기술자는 아니지만 한 몇 년을 집에 정원에 나무들을 가꾸고 하다 보니까 나름 이렇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높은 곳에 또 이렇게 잘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지가위는 하다 보면 이제 잘 들지 않고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아가면서 숫돌로 갈아가면서 또 잘 잘리도록 이렇게 기술적으로 만져가면서 하게 되면 그래도 여름 같지 않고 시원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 있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도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이런 그 전정의 모습을 보시고 함께 또 이렇게 즐거움을 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기서 저희 멘트를 마치고 마지막까지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